네, 안녕하세요. 하늘맞이 무속대입니다. 무속인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 이 불사할머니. 저 역시도 처음에 무당이 돼서 불사할머니, 불사할머니, 제 입에서도 어느 순간은 불사할머니라고 나오더라고요. 저도 내리꽃하는 날 우리 할머니가 내가 용궁불사할머니다 라고 하면서 오셨기 때문에 저도 불사할머니에 대해서 제일 궁금증이 많았어요. 왜 우리 할머니인데 왜 우리 할머니인데 불사할머니라고 부를까? 우리 할머니도 불사할머니라 할까? 거기다가 또 용궁불사라고 하는, 용궁불사라는데 왜 그럴까? 이거에 대해서 30년 하는 무당 생활에 가장 큰 궁금증이고 가장 의문점이 많은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글문으로 보신다 하잖아요. 글문으로, 탱화 말고 글문으로 보신다고 하는 그 글문들을 제가 유심히 지켜봤어요. 유심히 지켜보고 이제 문헌도 찾아보고 최소한 내가 우리 할머니가 불사할머니라고 하는데 그 우리 할머니의 정체성, 내가 모시고 있는 우리 할머니가 왜 불사할머니라고 부르는가, 이것도 모르면서 내가 무당노릇을 한다는 것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에 사실은 이 불사할머니에 대한 의문점을 풀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서책들과 공부를 하고 다른 구슬 비교 연구해 보면서 그 다음에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몸에 실리는 분들을 느껴보면서 이 불사라고 저는 이렇게 써야지 맞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 불사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글문에,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만물상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직접 글문을 모셔놓은 분들이 계시면 이 불사라는 이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일사라고 이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부처님의 일을 하는 부처님의 똘마니처럼 생각을 하시는 게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사자라는 거는 일이라는 우리가 뜻이죠. 훈이라고 그러죠. 이 글씨에 보면 이 훈이라고 했어요. 훈. 이 훈이라고 해서 의미가 뜻이, 의미 뜻이 있단 말이에요. 뜻. 이 뜻이 일사뿐만 아니라 섬길사가 있어요. 섬길사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봉사한다. 봉사하면은 이 봉사한다는 사자는 내가 받들어서 섬긴다는 의미거든. 받들어서 내가 어디 가서 뭐 양로원에 가서 봉사한다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봉사를 한다 때는 받들어서 섬긴다는 의미, 섬긴다, 섬겨서 모신다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 불사라고 쓰는 경우는 부처님을 섬긴다라고 되는데 부처님을 섬긴다라 해도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왜 부처님이라 불자가 앞에 들어가 있을까, 이거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간혹 보면은 이 불사라고 써있는 이제 글문들이 있어요. 근데 부처님의 스승?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셔? 아니면 부처님의 스승이야? 이것도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처님이 선비? 이것도 불사라고 해도 이것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이건 더 이해가 안 가고 요거는 그래도 좀 이해가 가는데 부처님을 섬긴다. 부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좀 한 50점은 되더라도 제가 도저히 농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섬긴다는 의미는 맞는데 그럼 과연 왜 불이라는 말이 붙어있느냐, 그래서 불이라는 말이 붙어있느냐를 따져보니까 이 재석이라는 말에 단초가 있더라고요. 재석. 이 재석이라는 말은 이 임금제자에다가 석가모니 석자 쓰는 거는 이게 사실은 훈으로는 해석할 석자인데 이거는 음력이란 말이에요. 음력으로 해서 이게 음으로 발음해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이, 석가모니라는 의미가 원래는 이 샹카부족의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거든. 깨달은 사람. 그래서 석가모니 할 때는 석가라는 건 샹카라는 말의 음력이고 깨달은 사람이란 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은 석가라는 샹카 부족의 깨달은 사람이라는 분이야. 근데 이 동양으로 오면은 석가라 그러니까 석씨 가중으로 바뀌어요. 석씨 가중으로 바뀐단 말이야. 이 석씨 가중이라는 말도 잘못된 건 아니고 석씨 부족, 석가 부족, 샹카 부족, 석씨 부족, 석가 부족.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석이라는 것이 마치 동양에서의 성씨처럼 쓴다면, 성씨처럼. 그래서 이런 거에 어떤 이 생각에 뒷받침되는 그 증거물들이 어디 나오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로 넘어오잖아요. 고려시대에는 이 재석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재석이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그냥 하느님을 뜻하는 말이에요. 하느님. 그것이 대표적으로 단군신화에 저 하늘에 있는 환인 할아버지를 재석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재석이라는 말은 하느님과 동일한 말이다. 이꼬르단 말이에요. 동일한 말이다. 근데 이것이 흔적 이북구대에서는 칠성재석이라고 나와요. 그때 칠성재석이라고 할 때 칠성님하고 재석님하고를 같이 봤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칠성님이 불교에서 말하는 치성방열의 불이나 도교에서 말하는 칠원성문하고 같은 느낌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내가 느끼는 칠성님은 불교에서 말하는 치성방열의 불과 도교에서 말하는 칠원성문과 다른데, 근데 이 칠성재석을 다시 옥황천존, 천존, 천왕, 천황, 상제와 같은 의미로 써요. 그러니까 이북구 타시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하셨는지 저는 좀 의심스러운데, 그때 이 재성님이나 칠성님이나 부처님을 이 석씨, 석가, 석씨 가중해라고 인식을 하는 옛날 사람들의 이 두뇌 구조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이 조선이라, 고려에서 이제 조선으로 넘어가잖아요. 고려시대는 불교 국가였단 말이에요. 불교를 국고로 해서 나라에 왕사, 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연 스님도 국사라는 직함을 갖고 있는 나라의 스님이란 말이야. 지금 우리 무당들도 뭐 국무다, 나라무당이다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뭐 어디서 도당제 한 번을 하고, 뭐 어디 뭐, 무슨 나라 문화재 구슬하고 하면 자기가 국무다, 나라무당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다 자기 혼자서 자화자찬을 하는 거고, 이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는 나라무당이라는 제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라무당이라는 거는 나라에서 너는 이 국가 일을 행사를 책임지는 무당이라고 국가에서 지정을 해줘야지 나라무당이야. 지금 나라무당이라는 사람들은 자기 혼자 그냥 나라무당이라 하는 거야. 그때 그만큼 고려시대라는 나라는 불교 문화 때문에 나라가 썩어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기에 무신정권이라고 칼제비들한테 왕의 권한이 없이 물러난 시절도 있었고, 그 이후에 원나라, 지금의 몽고의 침입을 받아서 몽고의 속국이 돼서 이 왕비도 몽고의 죄를 맞아들일 만큼 아주 몽고의 그 발 아래 살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하면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면서 첫 번째 내세웠던 것이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하는 억불 숭유 정책이라고 해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최소한 배워봤을 것이고, 이 억불 숭유 정책을 하는데 여기에서 일조를 했던 정도전이라는 이 조선건국의 대유학자가 이 신진사대부라고 해요. 이 옛날 그 고려시대부터 내려오던 그 원 수구세력 말고 새로 나라를 개척하니까 젊은 사대부들이 나와서 신진사대부라는데, 이 정도전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불씨잡변이라는 책이 있어요. 불씨. 불이라는 성씨를 가진 잡스러운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이 불씨잡변이라고 있는데, 이 불씨잡변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한 불교의 이론들이 폐단, 잘못된 거, 유교사상과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 비해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뭐 윤회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승세계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되고, 그런 것을 믿고 추종을 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썩어서 우리가 나라를 뒤엎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불교는 억제되고 불교는 금지되어야 할 종교다. 그래서 불교를 믿지 말고 유교를 숭송하는 나라를 만들자 해서 지은 책이 불씨잡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불씨잡변이라는 책에 불씨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지금 현대에 와서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후회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자기 성씨를, 우리가 속과에서 살던 정씨, 이씨, 박씨, 김씨 이런 성을 버리고 석씨라는 성을 자기가 예명처럼 가명처럼 가지고 생활을 하던 스님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무리를 일으켜 해민 스님 같이 한때 한 20년 전, 30년 전에 소경산 스님이라고
한때는 이 메스컴을 뒤덮을 정도로 아주 인기 강사의 돈도 많은 버는 스님인데, 그 스님이 쓴 대표적인 책이 여복에 저승갈 때 무엇을 가져가지? 뭐이 책도 있고, 향산종의 향내나고 똥산종의 똥내나고, 이 책도 그 수필집이 대단히 인기를 얻으면서 아주 스타 강사로 이름을 날리고 돈도 많이 벌던 석용산 스님이라고 있는데, 그때 그 스님도 자기가 석가모니 후예라고 해서 석씨라고 해서, 그때 이제 석씨나 불씨나 이 땅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사람이 속해 있는 집안을 샹카 부족을 석씨 가중이라고 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서 내려와서 세종대왕이라는 양반이, 그 위대한 우리의 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셨단 말이야. 한글을 만드시고 나서, 한글을 만드셨는데, 이 민중들은 고려시대 거의 800년을 부처님을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갑자기 유교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 책을 만들었는데, 민중들에게 한글을 보급하기 위한 책을 만드신 것이, 가장 먼저 만드는 것이 석보상절이라는 책이에요. 석보상절. 이 석보상절이라는 책인데, 이 석보상절이라는 석가에, 이게 보물이 아니라 족보라는 거예요. 족보. 석씨가 중에 족보에 대해서, 석씨가 중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내력에 대해서, 상절이라는 말은 상세할 건 상세하게 만들고, 절이라는 건 절약할 건 절약하게, 뺄건 빼고 보탤 건 보태고, 아주 상세하게 쓰고 싶은 얘기를 상세하게 쓰고, 조금 이런 건 필요 없다 싶으면 절약해서 축소시켜서 한다 해서 석보상절이라는데, 이때도 보라는 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족보 내력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온 일대기를 그려놓은 것이 석보상절이라는 책인데, 이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1443년에 만들어요. 그리고 1446년에 이 석보상절이라는 걸 책을 짓기 시작해서 1447년에, 그러니까 이 한글 창제 후 4년 만에 석보상절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이전 백성들한테 한글을 보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석가모니 부처님 이야기를 써놓은 걸 사람들이 재밌어서 본단 말이야. 그래서 한글 창제하고 나서 유교의 책은 노노명제 중용대학 사서삼경을 번역해 놓은 건 없어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책을 써놓은 건 한글로 많아요. 월인천강지국이라든지, 이 석보상절이 대표적인 책인데, 그만큼 이 석보상절이라는 책이 부처님을 우리 민중들은 그냥 당연히 재성님처럼, 저 도리천의 하느님처럼, 부처님은 그냥 하느님하고 똑같은 걸로 상징을 했다. 그래서 이 삼불재석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부처님이 세 개가 있는 세 분의 부처님인 대성님이 아니라 삼불이재석이다. 삼불이재석. 그래서 삼불재석이라는 말은 삼신할머니가 삼불이가 합쳐져서 재성님처럼 내려온다. 그래서 이 삼불이재석이 삼불재석이 바뀌고, 그래서 결국 부처님이라는 말은 하느님이라는 말하고 같고, 하느님을 재성님이라고 불렀고, 재성님은 결국은 이 천의 하늘의 상징이고, 천존으로 붙이든 천왕이라고 붙이든 천황이라고 붙이든 이렇게 천상에 있는 어떤 하느님을 대신해서 불이라고 불렀다. 불이라고. 그래서 불이라고 부른 이유는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모셨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어떻게 모시느냐?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가 첫 번째로 어떻게 모시냐면은, 집에 저 높은 누다락에 곡식을 넣어놓고, 씨앗을 넣어놓고, 이 씨앗이 내년 지을 농사지을 쌀이고, 그 씨앗이라는 거는 결국은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우리가 내년에 농사지어서 밥을 먹고 배고프지 않고 살수 있는 우리의 생명의 가장 근원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농경문화가 정착이 되면서 이 씨앗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시간이 우리 민족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의 씨앗을 먹고, 결국은 이 씨앗을 먹고 우리 집안의 씨를 번성한다는 거예요. 씨를. 우리 집안의 씨를 번성하고 우리 집안에 성씨와 본을 주고, 성과
본을 주고 성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을 주는 거는 아버지고,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랑 내가 만들어질 때 아버지 뱃속에서 씨앗이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엄마 뱃속이 반 역할을 해서 여기서 길러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 쪽에서는 씨를 주고 어머니 쪽에서 뼈를 만들어준단 말이야. 뼈를 만들고 살을 만들고 육을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몸을 만들어주고, 우리 몸을 만들어준 거는 엄마 쪽이고, 우리 씨를 주는 거는 아버지 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특히 씨를 주신, 씨를 주신, 그 다음에 씨를, 씨의 주인, 씨의 주인은 씨 주고, 씨를 주셨으니까 씨 주고, 씨를 주신 씨 주, 씨의 주인 씨 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발음상 시주로 된단 말이에요. 시주. 그 시주를 하다 보니까 시주를 주로 누가 하느냐, 중이 하려다 한다고, 중이. 근데 중이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잊혀진 문화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무당이 지금부터 50년 전만 해도 무당이 되려면은, 무당이 되려면 그 동네에서 집집마다 쌀을 얻어다가 그걸로 무당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역시도 이 시주도 나가, 시주. 여러분들 지금, 한 30년, 40년, 50년 된 선생님들은 이 경험이 있으신 분 있을 거예요. 내륙굿 받기 전에 동네를 한 바퀴 돌아서 쌀을 걷어다가 내륙굿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게 시주돈다고 하고, 이 시주를 돌리는 건 다른 말로 걸립돈다고 그래, 걸립. 이 걸립이 돈다는 말은 사실은 원래 걸립이란 말이 아니라, 이게 돌 때 창피하니까, 그 다음에 내 얼굴을 그 사람한테 보여주시기 싫으니까 가면을 쓰고 들었단 말이에요. 가면. 이 가면을 쓰러뜨리 가면이 제면이 돼, 제면. 제면이 되고 제면이 개면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걸립 강의 하는 것도 있으니까 보시고. 근데 이 말은 걸립 돈다고 하는데 제일 편한 말이 시주 할머니가 무당이 돼서 시주 할머니가 도는 것이 시주 돈다고 하게 됐단 말이야. 근데 시주 도는 것이 중이 도르니까 이것이 세존 단지로 바뀌어요. 세존을 돌러 다닌다고. 그 다음에 세존이 열애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은 경상도 무당들이 경상도에서 일반 가정집에서 그냥 시주 할머니, 시주 항아리, 시주 단지, 세존 할머니, 세존 단지, 시가열애, 친정열애, 열애라고도 한단 말이야. 이게 그 열애라는 말이라는, 열애나 세존이라는 말은 부처님의 부르는 이름이란 말이야, 호칭.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불사라고 용어는 쓰지만, 부처님을 집에다 모셔놨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할머니들이 생명의 씨앗을 잉태하고 생명을 먹고 살고 하는 곡식을 모셔놓은 항아리가, 이 곡식이 잘 되려면 누구한테 빌었느냐? 하늘한테 빌었단 말이야, 하늘한테. 그래서 하늘한테 빌고 칠성님이 우리 자손들을 번성하게 해주셔서 칠성재석이고 재석칠성이고, 칠성은 결국 하늘의 옥황상지고 천존이고 천왕이고 재석천왕이고 천왕 중상이고 중상 천왕이고 천왕 재석이고, 이렇게 천왕님이나 재석님이나 중상님이나 불사님이나 칠성님이나 조항할머니나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사할머니를 이해를 해야지, 불사할머니가 저 뭐 불사 부처님의 심부름하는 똘마니도 아니고 부처님의 선생님도 아니고 부처님의 선비도 아니고, 이 부처님이라고 이게 불자가 써있다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이라고 오해하면은 여러분들이 영원히 굿이 0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이 불이라는 거는 결국 하늘을 상징하는 거다. 하늘. 이렇게 하늘을 상징하고 하늘의 기운을 받은 우리 할머니가 집안에다가 이렇게 항아리를 모셔놓고 빌고 살고, 여러분들은 지금 전환 신당에다 이게 항아리 꽃갈 지어놓고 빌고 살면서 여기에 하느님을 묻고 산다. 하느님을 신으로 믿고 살고 천신을 믿고 살고, 그렇지만 천신은 결국은 드러날 때는 우리 할머니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이, 천신 자체가 여러분한테 드러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불사나 재석이나 칠성이나 칠성재석 삼신할머니나 어떤 걸 해도 이거는 다 우리 할머니들이 하느님한테 빌던 그런 마음의 전통에서 일어나는
이름이다. 이름이 중요한 거.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불살무늬가 됐든 용궁불살무늬가 됐든 내 할머니고 우리 할머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가장 올바른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저와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생각을 충분히 피력하셔도 저 역시도 그 피력하시는 부분이 합당한 내용이 있으면 제가 경청해 듣고 제 걸로 받아들일 거는 받아들이고 그렇다고 제 의견과 다르신 분들에게 대해서는 제가 조목조목 반박 영상을 올려드릴 것이니 여러분들도 제 반박 영상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 서로 간에 우리 무당들이 앞으로도 존재해야 될 것이고 영원히 이 땅에서 무당으로 살아갈 수많은 지금 현재 무당이 되신 분, 앞으로도 무당이 돼서 살아갈 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건선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의 강의를 좀 했으면 어떨까.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제 강의는 다 잊어버려도 돼. 한번 들으시고 잊어버려도. 대신에 여러분들 스스로 가슴속에 와 있는 진짜 불살머니, 시주할머니, 용궁불살머니, 용궁불사 되신 할머니가 누군가. 정답은 하나라니. 우리 할머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친할머니냐, 외할머니냐. 친할머니도, 외할머니도, 이모도, 고모도, 증조도, 고조도, 할머니들 모두 다 불살머니고, 그 할머니들이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당연히 어른이 위에 계실 것이고, 좀더 할머니가 밑에 계시고, 밑에 엄마나 이모들이 밑에 포진하고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역시 다 같은 의미의 할머니들이고, 같은 의미의 불살머니고, 같은 의미의 재석할머니고, 같은 의미의 삼불제사이고, 같은 의미의 칠성이고, 같은 의미의 시주할머니고, 같은 의미의 시가열의 시가세존, 친정열의 친정세존에도 내내 그 세존이나 열에나 시가나 불사나 재석이나 칠성이나 어떤 이름을 달고 있어도 결국은 내 할머니라는 결과에 도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진실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많이 부탁드립니다.